헤어지면서 최민수한테 살자 내 꿈꿔 그랬더니 최민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뭐라는데? 뭐라는데? 내 꿈은 내가 꾼다. 웃기지? 그냥 이랬을 것 같은데? 뭐 돼요. 어떻게 해요? 꿈 그렇게 꾸어야 되는데. 이랬을 수도 있지. 뭐라도 해요. 난 밤 샌다 오늘. 아재치. 너무 열받아. 어땠을 것 같아? 네? 나 떨고 아니야 난 꿈 안 꾼다. 아 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썰렁한데. 아 괜찮아. 우리 혜경은 말은 좀 썰렁하게 하지만 얼굴이 예쁘니까 괜찮아. 아이고 썰렁 넘쥬. 진짜. 언니 내가 썰렁해? 썰렁하지. 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썰렁하다 그래. 오빠도 썰렁공주라고 그러고. 넌 말 재미없게 하잖아. 그런가? 그래. 너는 말을 길게 막 줄줄이 늘여서만 하지 웃기는 요령이 없어. 웃기는 요령이 뭔데? 그걸 어떻게 꼭 집어서 다 얘기하냐? 다들 제각각이지. 야, 그래도 넌 이선생 말처럼 얼굴이 이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. 얼굴까지 못생겼으면 정말 암담할 뻔했다. 그치? 썰렁? 썰렁 공주? 그래. 생각해보면 난 지금까지 말로 재치있게 누구 웃겨본 적은 없는 것 같다. 재능도 없지만 관심을 크게 가져본 적도 없고 남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을 웃기고 사는 것 같은데. 여보세요? 혜교연 안 돼. 미안하지만 너 내 책상 위에 있는 흰 봉투 좀 갖다 줄래? 아, 나도 지금 가짐을 하고 있는 중이야. 언니가 와서 갖고 가. 아, 지금 바빠서 그래. 빨리 좀 갖다 줘. 아, 진짜 알았어. 말도 안 돼, 진짜. 말도 안 돼! 안녕하세요. 언니. 아, 원장실이에요. 또 해줘요. 또 없어요? 아, 가만있어 봐. 그럼 라면, 짜장면 그 얘기 안 해. 언니. 왔어? 자. 어머, 고마워, 애기야. 고마워. 짜장면. 자. 짜장면이 불었습니다, 형님. 자. 장난치냐? 면. 면 먹었습니다, 형님. 진짜 지금 안 돼. 저 갈게요. 잘 가. 잘 가. 자기는 그런 얘기 어디서 그렇게 듣냐. 준비 다 해줬어요. 효관호사 오빠. 항상 여기저기서 재미난 얘기를 주워담아 머릿속 저장해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풀어내는 스타일이다. 같은 부류로 큰언니가 있다. 아니 영화를 보고 일어났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그 스커트가 그 사이로 낀 거야. 그리고 내가 그거를 뺄 수도 없고 그리고 한참 내가 나가라 했잖아. 어제 쑥 들어가 있어. 야 그 참 큰일 나겠더라. 나 지금 웃긴다 얘. 아유, 또 해줘봐 또 해줘봐. 또 해줘봐. 뭘 또 해줘. 아니 그래갖고 내 선생이 나왔는데 괴제가. 두 사람 같은 스타일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야기 보따리 형이라고나 할까? 아 진짜 돌아버리자니까. 아어 그럼 상훈이 오빠는? 형 잠깐 나갔는데 금방 올 거야. 기다려. 야 이생 내 친구고 그 손이 동생이야. 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됐어 그다음에? 어 그래서 뭐 한바탕 붙었지 뭐. 야 근데 그 자식은 쿵으로 싸워 쿵으로. 그래? 어 근데 되게 귀엽게야. 그 자식은 그놈이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그렇게 싸우게 되더라고. 둘이 완전히 중국냥 앞에 찍었지 뭐. 야 세상에 길에서 이렇게 싸는 거 봤냐?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? 그래서. 거기서 막 싸우다가 내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바로 멱살을 딱 쪄고 그냥 패딩을 팍 쳤지. 그때 그 자식이 기구처럼 쫙! 뻗어! 그렇게 나가서 얘가 기절해버린 거야. 오중이 오빠. 늘 얘기의 내용 자체보다 몸짓이나 표정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든 스타일이다. 같은 부류로는 우리 아빠가 있다. 완전 이게 완전 개판 5분 전이야. 아 진짜.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. 이게 아주 완전히 이렇게 됐더라고. 어? 그렇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때 옛날에 두 사람의 스타일은 오바 액션 형이라 이름 붙일 수 있겠다. 알겠다. 야 좀만 있다가 다
다음에 또 올게. 아, 잠시만. 안녕히 계세요. 예, 안녕히 가세요. 어, 가요? 예, 안녕히 계세요. 어, 이제 둘이 같이 들어와. 어, 여 앞에서 만났어. 잘 가요. 예. 어, 들어왔어? 어. 야, 너 이제 가라. 난 저기랑 놀 거야. 이게 기껏 들어오라 그러놓고서. 아, 가. 이제 저기랑 놀 거야. 난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 거 알잖아. 진짜 재밌잖아. 네가 뭐 재밌냐? 어, 이 생긴 거, 생긴 거야 재밌게 생겼지. 웃어, 웃어. 야, 웃지 마, 좋아. 야, 쉿! 너 웃으면 진짜 바보 같다 그랬지? 야, 너 한번 웃기 생기면 어떡해. 어, 너 진짜 웃기 생긴 거야. 어, 얘 또 웃네, 또 웃어. 울겠다, 울겠다. 어, 이렇게 하면서 또 꼬인 자네. 알았어, 알았어. 안 먹는다. 어, 또 왔어, 또 왔어. 여보세요? 또 걸어오세요? 어, 쟤가 졌어요. 얘 맞았어요. 역시 바보 맞았어요. 바보 맞네요. 언니와 창훈이 오빠. 이들은 주로 상대편을 공격하며 웃음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다. 상대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점에서는 형부도 이 부류에 속하지만 형부의 경우는 훨씬 더 극단적이다. 그지 맞지? 아니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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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오라운드 놀리지 마세요. 이런 유형은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형부의 경우는 도를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. 어쨌든 이런 스타일은 타인 공격형이라 부를 수 있겠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와. 있어. 오빠 어디 있어? 은행 갔는데 금방 올 거야. 어. 어. 앉아. 커피 한잔 할래? 예. 그래. 너 어제부터 이 선생은 왜 이렇게 찾아다녀? 아니 뭐. 아이 참 당연한 걸 뭘 물어봐요.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. 한참 빼잖아요.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못 가졌네? 뭐? 영란이. 굳이 남을 웃기려는 의도 없이 무심코 뱉어버린 말들로 예기치 못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스타일.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우리 엄마가 있다. 클린턴은 그러고도 잘 버텨요.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주 난리 났을걸. 응? 걔들은 뭐 정치하고 개인생활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. 얘는 뭐 경제가 호황인데 뭐 경제가. 아니 그래도 그놈들도 미국 놈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야. 응? 아니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다니. 어, 클린턴이 누군가 했더니 미국 대통령이었어? 아니 지금 미국은 레이건이고 소련은 고르바초프인데 언제 바꿨어? 소련도 바꿨어? 두 사람의 스타일은 예측 불허형이라 이름 지를 수 있겠다. 뭐야 근데? 뭐야 근데 뭐야? 윗뚜껑이 덮여있더만. 나도 곰 시리즈 하나 최근에 들은 거 있다. 뭔데요? 뭔데요? 이거 봐요, 이거 봐요. 어, 뭐냐면 어, 저기 그 진짜 듣고 배꼽을 뺐는데 뭐냐면 북극곰하고 남극곰이 있었대. 그런데 둘이가 옛날 친구였는데 어느 날 북극곰이 남극곰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남극으로 간 거야. 계속해서 간 거야. 하루, 이틀, 사흘, 2년이 걸려서 남극까지 간 거야. 너무너무 힘들게 간 거야. 그랬는데 그 남극곰 집 앞에서 그 이제 친구를 불렀지. 어? 친구야, 나하고 놀자. 그랬는데 그 북극곰이 불렀더니 남극곰이 뭐라 그랬게? 뭐라 그랬게? 뭐라 했는데요? 안 논다 그러지 않았어요? 어, 맞았어. 안 논다. 아직 권 작가님 안 해요? 피자, 피자 맛있다. 어, 맛있다. 나중에 시키면 한판 공짜야. 그래요? 어, 앞으로 이 집에서 피자 시켜 먹어야겠다. 김간호사 언니. 무슨 말을 해도 남들보다 재미없게 얘기하는 스타일.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나도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. 불쌍한 우리 두 사람.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요령 부득형이라고 할까?
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. 그랬더니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한 사흘을 씻었나 봐요. 사흘 뒤에 이제 됐겠죠. 집을 딱 나서는데 저만 해서 할머니 한 분이 오시네요. 그래서 그 옆을 싹 지쳐가는데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? 뭐라는데요? 저를 딱 보더니 욕실하려고 방구를 껴주라니. 얘왜 이래가? 얘 왜 이렇게 오버하니? 아니 그 할머니 생각나게 그래가지고 아유 욕실 할놈이 방을 끄고 아유 욕실 할놈이 방을 끄고 아, 나도 집 가라 나 집 가라 가만 있어봐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할게 뭐야 가만 그런... 있어버리니까 아 내가 먼저 얘기할게 너 이렇게 모두 양보가 없냐 없애놨나? 너야말로 불우하게 잘 아니니 너 나야 지금 너 어. 몰라 내가 하는 한 가지는 네가 잘못 자랐다는 건 그 하나뿐이야 야 너 봐봐 불우하게 자랐다고 다 너가 지키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니? 아유 아유 두 분 또 시작이시네 아유 아, 진짜 맞아요 아유 진짜 재미없어 어쩜 이렇게 불우하게 생긴 야 넌 아까부터 죽으라고 피자만 먹냐? 몇 개 먹었냐 도대체? 럭키세븐 7개째예요 야 기왕 먹는 거 7개 먹지 말고 10개 먹어 어? 야 그리고 너 언제 한번 피자 많이 먹기 나하고 시합 한번 할래? 나도 한땐 피자 김소리까지 들어갔던 사람이라 나도 피자라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응? 이거야 야 너 나하고 시합 한번 해보자 건배 네,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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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콜라 좀 건배 콜라 건배